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11일 발샤야 이그라 방송을 번역합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데사에서 한 여성이 예카트리나 기념탑 앞에서 러시아 국기를 걸려고 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우크라이나 당국의 신문을 받았고 조사 당시 녹화 영상이 나와 있다. 영상을 보면 그녀는 신문 과정에서 나는 과거 5월 2일 날 발생하였던 오데사 만행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돈바스를 공격하라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보시면 나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푸틴을 지지하며 전선에 나가 있는 양심적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로 갈 것을 요청한다. 돈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미국이다 라고 취조시 자기 입장을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그녀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당국 발표는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타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널 참석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우가 회상된다. 2014년 5월 2일 오데사 참극이 일어나기 전 나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오데사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나는 항상 4월 28일 내 생일날 오데사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오데사에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만일 내가 그 당시 오데사에 있었다면 나도 노동자분들의 집단 사망 참극에 합류했었을 것이다.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한 내 동료 제냐의 아버지는 현재 몸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에게 오데사 참극은 누구나 동감하는 바이며 내 친구 발레라도 감옥에서 타살되었다. 오직 평화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던 연약한 여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나에게는 그녀가 말한 내용 그리고 구치소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혀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 여성이 단순히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연약한 여자가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 여성이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돈바스를 지키자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였다는 것만으로 타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미국은 지지하면서 무장을 시켜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 이 영상은 여성이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려다가 제지당하는 현장 장면입니다. 영상 속에서 욕설이 자주 나와 음성을 지우고 영상 화면만 보내드립니다. 자막으로 대충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체포되어 신문 과정의 녹화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여성의 목소리와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Поддерживаю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и я призываю вот всех украинских нормальных людей, воинов, идти на сторону России, когда вот этих вот ребят, которые идут за деньги, которые идут защищать нашу, типа, родину от кого? От наших братьев-славян.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все делает НАТО, Америка. И если мы раскаемся, если мы пойдем, я умоляю, чтобы вы шли на сторону России, на сторону вот Ахмата, тогда вы увидите всю правду и всю нечисть, кто вообще нас уничтожает. Это идет на уничтожение наших славян, нашего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русских граждан, белорусов. И вообще я поддерживаю Россию в том, что она одна, а нападают на нее со всех сторон. Это мое мнение.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옐레나 치사코바로서 오데사주 베르조프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은 10월 7일 키예프 시내 곳곳에 푸틴 얼굴을 프린트한 벽보가 수천 장 부착되었습니다. 벽보 내용은 번역하면 푸틴이 온다, 정리정돈하자 라고 쓰여 있는데 푸틴 생일을 맞이하여 비밀리에 키예프 시내에 수천 장이 부착되었습니다. 벽보를 붙이는 사람은 영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슬라바 나치 문구가 있는 광고판에도 부착하고 강제 징집차에도 부착하였으며 정교회 입구, 신병 모집판에도 푸틴의 얼굴이 나온 벽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키예프 시내 주거 아파트 벽에 레이저로 푸틴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레이저로 투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예프 도시 곳곳에 특히 최중심 센터인 우크라이나 호텔에도 투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호텔은 본인이 과거에 수십 번 간 곳인데 이 호텔 정면에다는 이런 레이저를 투사하려면 시내 광장에서만 가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이런 레이저를 투사한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영상은 돈바스 전투 현장 하늘과 중국 도시에서도 레이저로 푸틴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하늘에 투사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에 총탄을 맞아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된 슬로바키아 피처 총리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 공격을 하자는 유럽 의회 국가들이 있다. 혹시 브뤼셀 분수대에 이런 미사일을 한 대 설치해서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반헌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